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당신을 기쁘게 하십니다. 다 기쁘신가요? 예. 매주 이 코로나 사태 중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서 오늘 찬양 그 인도하는 그 스태프들이 세 분이에요. 악기 하나 그냥 찬양 두 분해서 이제 셋이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체제로 바꿔봤습니다. 바꿔보고 지금 뭐 완전 최소 인원으로 이렇게 나와 계신데 강도사님 두 분이 나와 계시네요. 강도사님, 네. 강도사님들은 나오셔야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강도사님 두 분은 꼭 나오십시오. 이 사역자들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그 사모함들이 이렇게 막 굴뚝 같으신 분들은 코로나를 이기고 나오셔도 됩니다. 그거는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든 뭐 방법을 찾아야죠. 마음이라도 와 계셔야 되고. 하여튼 그 인터넷 선상에서도 더 편하고 자유하게 누렸으면 좋겠고, 어제는 제가 어제 저녁에 마가다락방 들어오신 분들 있죠? 기도회. 어제 저녁에는 제가 기도하다가 좀 빵 하고 이렇게 터져가지고 기도 마무리를 급하게 했는데, 내용은 뭐 어제 기도회 들어오신 분 오셨던 분들은 알지만 지금 찬양할 때 찬양 전에 우리 기도할 때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경외, 지금 제가 오늘 경외를 얘기하게 됐죠. 그 경외에 대한 설교를 몇 회 전에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경외의 뜻은 우리 그 제가 신학교 안에서 어떤 교수님이 설명하시기를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 그 폭포의 장엄함을 보면, 전 아직 안 가봤는데 장엄함을 보면 입이 똑 벌어지면서 무섭대요. 그 앞에 장관을 보면 너무 그 웅장함에 입이 똑 벌어지고 너무 무서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그 웅장함에 눌려서 무서운데도 떨리는데도 발걸음은 앞으로 자꾸 간대요. 더 보고 싶고 더 뭔가 이렇게 매달리고 싶고 더 이렇게 보고 싶은, 그러니까 더 사모함들이 생겨서 가긴 가는데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의 그 큰 웅장함에 두려운 마음, 두렵고도 설레이는 마음. 경외라는 단어는 그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한글로 말할 때 경외 이렇게 그냥 표현하니까 되게 이렇게 설명하기 복잡한데, 성경 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이제 어떤 이렇게 나타내시는 뭐 그 기사나 이적을 처음에 보고 이제 갑자기 베드로가 그러한 상황에 감정에 몰입을 해서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저는 죄인이로서이다, 떠나십시오, 예수님 저는 죄인이로서이다, 그러면서 저를 떠나십시오라고 하면서 예수님 바지가락을 잡아요. 이렇게 무릎 꿇고 예수님 밑에 바지가락을 잡는 그 장면을 신약에서 이렇게 써놨는데, 그거랑 마찬가지. 그러니까 나는 너무 하찮고 뭔가 죄인이고 뭔가 이렇게 막 너무 큰 정말 하나님이고 이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인 것 같고 이렇게 놀라는 마음, 이 정말 이거에 깜짝 놀라는 마음에서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 저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떠나라고 하시면서 또 사실은 안 떠났으면 하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바지를 잡는, 말하자면 그 무릎, 예수님 무릎 밑에 무릎을 꿇는, 예수님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 장면은
정말 나 보잘것 없는데 제발 같이 있어주세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경외예요. 경외의 단어인데 오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모니터 앞에 내지는 그 인터넷 앞에 유튜브를 지금 보시면서 나와 계신 분들의 모습이 어디 있던지 간에 그 하나님을 잡으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하나님의 그 비춰지는 우리 모습 중에 경외라고 하면 어제는 마가다락방 안에서 기도하다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들이라고 하니까 원래 복수로 그게 기술되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보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은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엄마? 어머니? 어머니 같은 그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돌봐주시고 뭔가 깨우쳐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렇게 위로해주시는 그 위로해주시고 권면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저께 기도해 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막 하게 됐죠.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그것들이 어머니랑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뭐 하나님 어머니 교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머니 교는 아니고 그쪽은 약간 빗나간 쪽의 종교고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푸근함 뭔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렇게 뭐 강직하고 뭐 우리 가정 안에 아버지 같은 이미지를 많이 투사해서 보고 계신 면이 있다면 이번에는 그 하나님 안에 어머니 같은 느낌을 잡으라고 기도회 때 그렇게 인도가 됐던 것 같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어머니를 느낄 수 있다. 그 어머니를 느낄 수 있는데 이제 그 어머니가 안아주실 거고 뭐 위로해 주실 거고 그 어머니를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어머니 느낄 수 있다라고 할 때 제 안에 만약에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안에 가득 차 계신 것 같고 그 빛 중에 그 이분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어머니 같은 분이다라고 하면서 또 그 안에서 정말 우리 육의 어머니의 그 마음으로 봐야 되니까 그 어머니를 느낄 수 있다. 느낄 수 있다. 그 어머니를 넘어서 정말 더 어머니 같으신 분이다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그 육의 어머니를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느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랬으면 제가 갑자기 그렇게 할 때 우리 어머니가 생각났으면 괜찮은데 빵 안 터졌을지도 모르네. 그랬는데 그때 갑자기 김태환 장로님 어머니가 확 떠오르면서 제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하는 게 이렇게 울컥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울컥해서 빵 터져서 이제 멈출 수가 없었는데 그 다음에 뭐 우리 어머니도 잠깐 나왔지만 마치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그 성령 하나님 안에 계신 듯한 그런 느낌 때문에 그게 멈추질 않아가지고 기도회를 급히 마감하고 한참 더 그 감정이 식지 않은 상태로 있었던 것 같아요. 잠깐 또 생각하니까 원래 이 목사님이 좀 울보 목사님이라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어저께 그 기도에 못 들으셨던 분들은 그 하나님, 내 어머니 같은 하나님,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느끼시고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시간이 될 겁니다. 어제 기도에 못 들으셨던 분들은 그 기도에 다시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좀처럼 계시록적 설교를 하지 않는데 이게 찾았는데 계시록이 있더라고요. 어디 있는지 잘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요한계시록 3장 신약성경 402페이지고요. 오늘 나오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니까 다 같이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402페이지입니다.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보셔도 되고 3장 15절 16절 3장 15절 16절 요한계시록이요.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과거에 이 구절을 알고 있을 때 생각할 때는 굉장히 무섭다. 하나님이 토하시면 안 되겠다. 토하게 하면 안 되겠다. 근데 그냥 막연하게.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찬 거는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뜨거운 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 성경을 볼 때 그냥 쭉 읽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테에 대한 마음이 뜨거워라. 안 그러면 큰일 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기도의 시간 안에 갑자기 이 구절이 올라오면서 언젠가 이게 그날 이제 그거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면서 오늘 이 언젠가 이 설교를 또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늘이 그날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차갑다라는 게 안 믿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아마 위에 보면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메시지는 안 믿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네가 안 믿는 사람이 되든지 믿는 사람들이 되든지 하는 얘기가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그거를 다른 분들은 다 아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걸 생뚱맞게 알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 구절과 투사되는 것은 신약에 보면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 있죠. 아버지가 있고 그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 밑에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이 아버지 밑에서 잘 살았죠.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둘째가 아버지 나에게 그 유산 둥깃을 주십시오. 난 이제 나가서 아버지 밑에서 안 살고 한번 나가서 살아보렵니다. 이러고 해서 그 재산을 다 받아서 아버지한테 필요한 것들을 다 받아서 아예 아버지가 살고 있는 마을을 떠나서 아버지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려고 다른 데 쪽까지 일부러 찾아가서 살다가 거기서 이제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얘기 같이 뭐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엔 다 날려먹고 힘든 상황이 되니까 그때 힘든 상황이 됐더니 돈 있고 막 힘들지 않을 땐 몰랐다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알게 딱 보게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그때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있었으면 이럴 것도 없고 우리 아버지 밑에 있는 누구누구 뭐 하물며 종들도 잘 먹고 사는데 종들도 배고프지 않고 잘 사는데 근데 나는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돼지우리에서 뭐 지엄나무 열매를 뭐 얻어먹으려는데도 눈치 보고 뭐 이랬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내용이잖아요. 탕자 뭐 내용 너무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오늘 여기 뭐 초신자가 있어서 탕자 얘기를 안 들어보신 건 아닐 거니까 구구절절 설명은 하지는 않겠는데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의 그 형이 있잖아요. 형이
형이 있고 형이 그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하는 모습을 보고 밖에서 종을 하나 불러내요. 불러내서 도대체 집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집안에 그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갖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고 막 이렇게 이렇게 파티를 열어주는 거다. 이게 너무 이게 축하를 해주고 막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다 했더니 이 형은 일하다가 왔는데 일하다가 와서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맨날 일하는 나한테는 뭔가 저렇게 베풀어주는 어떤 그 내용? 그거를 만 못 보게 하고 내 친구들이랑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내 친구들이랑 뭐 염소 한 마리를 이렇게 잡아 염소 한 마리를 뭐 이렇게 잡아서 파티를 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아버지의 그 그늘 안에 안 있고 재산 다 탕진하고 나가서 성경 안에는 창녀들과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저렇게 다 까먹고 온 쟤한테 왜 저렇게 해주시냐면서 화가 난 거죠. 화가 난 장면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 탕자의 비유랑 많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그 둘째도 나갔지만 집을 나갔지만 아버지 아들인 거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믿고 나올 때 아버지 안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생각이 다 드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가 다 되셨죠. 그리고 그 아버지를 믿게 됐는데 오늘 찬양 보니까 또 여기 나오더라고요. 주가 일하시네 할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서 있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외에 하나님 안에 또 누리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이 가사를 보니까 우리 모인 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가 모였으면 둘 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 나도 함께 있느니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 계시죠. 그러니까 뭔가 신앙적인 이유로 모여지는 아니면 그 신앙적인 그 사람들의 그 모임 아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시죠. 그럼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그 부분들을 누릴 수 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거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 탕자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큰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탕자가 밖에 나갔을 때는 이렇게 허랑방탕한 생활할 때는 차가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차가워진 상태에서 뭔가 힘든 일이 생겼더니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 생각이 나서 어느 부분에 힘든 게 완전히 이렇게 어려운 생각이 났더니 다시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아버지를 찾는 거죠. 아버지를 찾게 됐더니 그 아버지는 아유 이놈아 하면서 잡아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왔냐 하면서 아버지가 크게 은혜를 줘서 그때 이제 찾고 들어오니까 아버지를 찾는 자의 마음이 되고 아버지께 더 뭔가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들끓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고 그때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 큰형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맞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노상하고 있던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같이 밖에 나가서 일하다 왔다고 했잖아요. 일같이 하고 뭔가 아버지 안에 그늘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집안에서 할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 뭐가 됐든 불만이 있지만 왜 친구들이랑 이렇게 뭐 파티도 좀 하게 해주고 하지 아유 계속 나는 그래도 일은 그래도 집안 일이니까 해야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둘째도 나가기 전까지는 형하고 다 그 집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한테 나 친구들이랑 염소 잡아갖고 파티 좀 하게 해주세요 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아버지 그늘 안에서 이게 일이겠지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아버지 밑에 자녀로서 하고 있어야 되는 일이겠지 하고 있는데 그 집에 종들도 있잖아요. 종들도 있고 누릴 때 누리면 그 종들보다 훨씬 더 많이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차가운 상태, 종도 아니고 그 아버지 그늘 안에 있지 않은 뭐도 아닌 상태에 가서 비교해낸 거는, 아유 우리 아버지 집엔 종들도 잘 먹는데 이 정도는 아닌데 하면서 찾아온 아들을 은혜 주셔서 그 아들이 누려야 되는 제대로 된 신분으로 올리시나요? 반지를 끼고 새 옷을 입고 그 더럽게 온 아들에게 새 옷을, 깨끗한 옷을 입히고, 뭐 씻겨서 입히는 것도 아니고 그 더러운 가운데 새 옷을 갖다 입히고 가락지를 빼주고, 잔치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하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제대로 아버지가 해주실 수 있는 누릴 만한 그 누릴 거를 제대로 못 누리는 이유는 그 그냥 무던히 그것을 일처럼 하고 있으니까, 일처럼 하고 있고 뭔가 누려야 될 것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 제대로 마음을 열고 표명을 하고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아유 그래도 이런 걸 더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 더 좋아하시겠지 하고 하던 일 계속하고, 봉사도 그래요. 교회 안에 봉사하는 것도 이게 하다가 일같이 되거나 어떠한 신앙 안에서 하는 것들이 계속 습관적으로, 아니 예배는 주일날 꼭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의 아주 가장 큰 특징이 이게 막 꼭 지켜야 되는 거고 해야 되는 거고 일같이 되는 그 상황, 가장 큰 맥락에서는 주일 자체를 주일 성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자체도 일같이 된 상황인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것들은 뭐 우리가 하도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가장 지켜야 되는 걸로 내세우고 있으니까 종부에 가서 그것마저까지 생각한다면 다른 거 다 생각해 봤을 것 같으니까 얘기 드리는 거고, 그렇게 했는데 이 아들 봐요.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집안에서 잔치가 일어나고 있으면 내가 아들이니까 훅 들어가서 아유 무슨 일인데요 하면서 동생이 왔구나 라고 하면서 막 같이 잔치에 참여하면 되는데, 그래 동생이 왔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저렇게 좋아하잖아, 그럼 동생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면 좋아해 줄 수도 있는데, 벌써 무슨 태클을 거냐면 좀 형편없게 막 살고 있어. 우리가 생각해도 뭐 저 사람이 사는 방향도 마음에 안 들고 신앙적인 것도 뭐 어쩌다가 주일에 한번 나오고 뭐 큐티 모임이나 무슨 신앙적인 내용 별로 하는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막 나오면서 은혜 받은 사람처럼 막 뭐 하나님이 뭐 이걸 어떻게 해주셨어요 이러면서 막 은혜 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막 행동하는데, 뭐 갑자기 막 여러 사람들 앞에서 뭐 은혜 받은 내용들을 막 간증하고 간증할 만한 내용 안에 있어서 막 간증하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해도 뒷면에 우리가 저 사람의 사정을 잘 아는데, 저 사람 밖에서 되게 별로 안 좋은 것도 많은데 뭐 애들도 별로 뭐 이렇게 뭐 정상적이지 않고 그냥 평균적이지 않고 뭔가 일진이거나 아니면 뭐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대소사의 문제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마치 뭐가 자기가 대단한 자라도 된 것 같이 은혜 받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다 색안경을 끼죠. 아유 저 들으면서도 저 그래도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완악한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갑자기 방언을 받을 수가 있어? 이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똑같잖아요. 아니 그걸 넘어서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뭐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저게 맞아? 안 믿기는 거야. 나보다 나는 맨날 하나님 안에서 주일 성사하고 봉사도 하고 뭐 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띵 나온 저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해갖고 막 사람들이 아유 그러셨구나 우리 목사님도 아유 잘 됐네 하고 하는데, 옆에서 볼 때는 아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괜히 앞으로도 더 잘 다니라고 치켜 세우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가시는데, 그게 큰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은혜 받기 더 편한 거예요. 차가우니까 은혜 받는 어떤 대열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뭔가 하나의 문제가 생길 때 다시 뜨겁게 들어오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안에서 그 아버지 안에 그 잔치, 천국 안에 그 맛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그 문 앞에서
남들도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꼭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말도 안 되고 신앙적으로 형편없고 말도 안 되는 그 사람이 어느 날 은혜 받았다고 하면 아이고 뭐 저런 사람이 은혜 받으면 얼마나 받았겠어? 이런 거고 나는 매주를 지키고 있고 뭐 봉사도 하고 있고 그리고 매번 아뢰고 있고 뭐 하나님한테 뭘 이렇게 방언기도도 얼마 하고 있고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저 성령도 안 받았고 예를 들면 성령도 안 받고 저 무지랭이 같은 사람이 뭘 은혜 받았다면 얼마나 받았겠어? 라고 하는 게 그게 우리의 지금 주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건 지금 우리가 본문의 요한계시록에 본 거는 이제 어떻게 보이냐면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 안에서 뜨거운 상태가 되면 막 기대가 더 되고 날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대가 더 되고 막 오늘은 또 어떤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나한테 해주실까 기대가 되고 내일은 또 더 막 기대가 되고 막 희망 차지고 이게 자꾸 점점 커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작년의 신앙이 올해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은혜 받을 때 그리고 예전에 은혜 한참 받을 때 막 좋아서 했는데 요새는 그런 감정 별로 좀 없고 그냥 지지부진하게 그냥 아유 하고 있던 거니까 그냥 마저 하지 라고 하고 있고 기대함이나 이런 것이 없는 거죠. 그렇게 루즈한 상태 신앙적으로 어떤 루즈한 상태가 돼 있다고 하면 그게 지금 큰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받기 위해서 너가 기대함이나 희망하는 거 아버지께 대한 은혜 누리는 거에 대한 막 이렇게 설레임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아까 얘기하는 경외같이 이런 설레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것들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제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너를 뱉어줄게. 너 차가운 자리로 좀 가. 이게 미지근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은혜 주시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뱉어줄게. 네가 아버지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갑자기 뭐 재정적인 도움도 받고 경제적인 게 좀 잘 풀려서 됐을 때 그럼 내가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을 이제 하나님이 풀어주셨구나 해서 그 경제를 잡고 두째 아들도 하나님이 주신 돈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 경제적인 부분을 잡고 밖에 나가서 이제 그 경제적인 부분을 집중해 나갈 때 그때 그 경제적인 게 더 불어나고 더 잘 되고 하면은 하나님이 아마 해주고 계신 거 맞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상황에서 그 경제적인 거를 어떻게 체크하냐면 잡고 나갔을 때 그 경제적인 게 줄어 그리고 경제적인 게 막힌다면 이 재정이 금도 운도 아버지의 것이랬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공급되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자기를 체크해야 돼요. 모든 면에서 자기가 신앙적으로 어떠하게 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 갈급함 그리고 막 기대됨 설레임 이런 것들이 루즈해지고 점점 식은 상태에서 세상 안에서 어떠한 것들의 문제들이 자꾸 생겨난다면 그때 점검하셔야 된다고. 내가 여기서 이탈이 됐나? 지금 뭐든지 하고 있던 봉사며 어떤 내용이며 신앙적인 어떤 모든 행위를 잠시 잠깐 내려보는 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건 내려놨을 때도 기쁜지를 점검하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내려놨을 때도 마음이 편한지 마음이 편해야지 그리고 할 때는 기쁘고 그런데 사람이 기쁜 걸 추구하게 되잖아. 그래서 기쁘니까 더 하게 될 건데 그건 종부에 가서 내가 신앙적으로 뭐 하던 거를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잘하고 있는 상태가 가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한테 기대져서 뭔가 공급받는 힘으로 점점점 더 신앙적인 일뿐만 아니고 신앙적인 어떤 행위뿐만 아니고 기대도 훨씬 더 커질 뿐더러 세상적인 거 안에서도 점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신앙적으로 바리새인같이
지금 자기네들이 그 앞에서 천국 문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아버지께 들어오는 자도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하는 그 내용 같이 지금 오늘의 아들은 이 탕자의 이 큰 아들은 자기도 안 들어가고 그 잔치에 아유 저렇게 보잘 거 없고 아주 막대먹은 저놈이 다시 돌아왔는데 저 잔치에 내가 왜 참여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저 사람은 많이 부족한데 많이 이렇게 조금 내가 볼 때는 별론데 근데 하나님이 주셔도 아버지가 주셔도 날 더 주시지 제일 더 주실 리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성경 곳곳에 있잖아요. 그 부족하고 약하고 하기 때문에 쓰신다라고 하는 게 그들은 이렇게 줄 때 아이 그 은혜구나 하고 그때서야 엎으러져서 알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것들이 많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큰 은혜 받아서 뭔가 이제 내 안에 막 기쁨이 넘칠 때 내 안에 원래 잘못 이렇게 막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쁜 내용들이 더 많아지니까 기쁨이 크니까 별로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등한시 되는 거죠. 이 너무 기쁜데 뭐 적갖고 막 얘기하고 막 하는 거 가령 이런 거죠. 뭐 아들이 엄마 나 뭐 국그릇을 엎었어 라고 하면 좀 이제 다 엎었으니까 짜증이 나고 이거 뭐 해야 되잖아. 그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또 딸내미가 엄마 나 성적표를 가져와서 엄마 나 오늘 1등 했어 라고 하면 막 기쁜데 그때 바로 오빠가 얘기하는 거죠. 나 국그릇 엎었어 그러면 아유 그냥 갖다 치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기쁜 게 안 된 내용들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그게 곳곳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쁜 게 원래 갖고 있던 내용마저도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게 생각하면 그런 일이 자꾸 안 생기고 걔가 줄어요. 그 오빠가 이제 국그릇을 엎을 일이 별로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단을 통해서 어둠을 통해서 공격하는 내용 안에 별로 감동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으니까 한번 짜증내주면 걔네가 또 한번 냈구나 와서 척 붓고 또 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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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더 견고해질 텐데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는 거죠. 은혜를 받았다는 건 어떤 경우에는 큰 부분들이 뚝뚝 부러져서 아유 이게 해결됐네요 하나님 은혜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대부분은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기쁨들이 유지되고 그 기쁨들 기뻤을 때 이것들이 가시같이 느껴지지 않았던 그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되면 이 가시가 뽑히거나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쁨이 계속 유지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에 어떤 장소에 어떤 사건 사고에 접했을 때 그 기쁨이 이렇게 약간 소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과거에 꼽혀있던 그 가시가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거 아프잖아 너 아프잖아 하고 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느껴지게 될 때 이 기쁨에 대한 항목이 만약에 재정이다. 재정이 막 풀려서 기뻤는데 그 아팠던 가시도 재정이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직접적인 연결이 있으면 이 가시는 재정적인 게 확 은혜 받을 때 뽑혀서 나갔겠지만 이 재정적인 게 확 열렸지만 아픈 거는 아들이 속썩인다. 뭐 굉장히 힘들게 한다. 어렵게 한다. 자식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 재정이 확 풀렸지만 확 풀릴 때는 이게 좀 등한시 됐어. 그 아들에 대한 문제 일으키는 것들이 좀 등한시 되고 막 이랬는데 이게 이 재정적인 은혜가 없어진 게 아니고 계속 재정적인 은혜는 유지되거나 더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쁜 것들이 계속 유지가 안 되고 더 주시면 더 기쁠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주셔봐요. 더 주시고 근데 그 돈이 아무리 있어도 그 기쁨 안에서 이걸로만 다 기쁘지 않은 것들이 어느 순간에 보이게 돼요. 그 기쁨이 사실은 줄은 게 아니에요. 그 돈이 줄은 게 아니라고. 어느 순간엔 그 돈이 많음에도 이제 그때서 돌이켜서 아 맞아 우리 애가 잘 안 풀리고 있지 꿀꿀하지
뭔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잘 안 되고 있지. 근데 돈으로는 해줄 수도 없는 그런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이라면 이제서야 걔가 아픈 것들이 아프고 걔가 뭐 우울증이 있다든지 이러면 돈으로 해결 못 해주는 뭐 돈 억만금 있어도 해결 못 해주는 그런 내용 안에 이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럼 그건 그대로 아픈 거죠. 그럼 이 부분이 이렇게 직접적인 연결된 것들은 빠지지만 왜 은혜 받았고 뭐 했는데 이건 왜 유지 안 돼요 라고 한다면 영적인 건 사실 마이너스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분을 열었다면 특히 어떤 맥락에 뭘 풀어줘서 기쁜 게 아니고 그냥 은사 중에 기쁨 자체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저것도 기쁘고 이것도 기쁘고 막 이렇게 희락의 기름붐이 올 때는 그냥 기쁨 자체가 올 때가 있는데 그 기쁨이 계속 안 커진다는 게 아니고 커져요. 커지는데 이 기쁨들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내 나름대로는 이제 문제의 요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요 부분에선 안 기쁜데 그리고 저거는 왜 아직도 저 자리에 있지?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아서 달리고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아서 가고 있는데 내 아들은 아직도 저러고 있지? 이렇게 보이는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기쁨이 왠지 소진되거나 반감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기쁨이 줄고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조 목사님 설교 제가 또 듣다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즐겁고 기쁘다.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뭐 얘기하시면서 맨날 나는 즐겁고 기쁘다. 나는 즐겁고 기쁘다. 나는 즐겁고 기쁘다. 이렇게 하면서 입술 권세를 써서 사실은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기쁘지 않다면 아니면 어느 정도 즐겁고 어느 정도 기쁘다면 나는 즐겁고 기쁘다. 나는 즐겁고 기쁘다. 이렇게 입술 권세가 나를 끌고 가요. 입술 권세가 여러분들 안에 다 있어서 나를 끌고 간다고. 그런데 이렇게 즐겁고 기쁘다. 즐겁고 기쁘다. 라고 해서 입술로 이 권세가 끌고 갈 건데 그렇게 끌고 가다가 적들이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어느 순간에 그런 아킬레스건 같이 힘든 부분들을 다시 건들면서 에이 너 아니잖아 너 아직 그렇게 기쁘지 않잖아 거짓말 하지마 너 기쁘지 않잖아 하면서 그 아킬레스건 같은 거를 치고 들어오죠. 그때 조 목사님이 나는 뭐라고 하실까 되게 궁금했는데 뭐라고 하면 야 거짓말 마 너 아프고 아직 기쁘지 않잖아 그랬더니 조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야 이러면 네가 거짓말 하지 마라 나 기쁘고 나 즐겁고 기쁘다 그러고 그 사단한테 하는 얘기가 그 들어오는 감정에 대한 얘기가 반대로 야 이놈아 네가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깜빡 속으면 그게 아직 있고 뭐 한 것 같아서 그게 계속 있는 것 같지만 내가 기쁘고 즐겁다 즐겁고 기쁘다 라는 개념이 계속 유지가 되면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요셉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꾼 내용들이 그 꿈을 바라보고 그 꿈 때문에 그러니까 그 요셉이 그렇게 돼가는 게 아니고 그 꿈이 요셉을 끌고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꿈을 꿨으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안 좋은 거 이런 느낌들 좋은 걸로 바꾸고 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했는데 그게 다 맞으니까 이거 다 해야 된다고 했죠. 했을 때에 나오는 감동들, 안 좋은 것들 환상 보다가 좋은 것으로 바뀔 때까지 하고 좋은 것으로 바뀌었으면 그 좋게 바꿔놓은 그 내용이 나를 그 자리로 인도하는 거고 그렇게 가는 거고 꿈을 또 좋은 꿈을 꿨으면 그 꿈으로 가게 되는 거고 나쁜 꿈을 꿨으면 그 꿈을 놓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꿈에 그렇게 안 좋았어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속 시끄러워요 그러고 기도하면 또 기도할 때 마음이 즐겁고 기쁜 상태까지 이르면 그 꿈의 내용이 바뀌었으므로 다시 그 꿈의 우리의 내용을 끌고 가는 거죠. 꿈이든 환상이든 어떤 기도할 때 느끼는 감동 감화가 나쁜 거든 나쁜 거면 좋게 바꾸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고 안 좋은 거면 그러니까 안 좋은 거면 좋게 바꾸라고 하시는 거고 좋은 거면 좋은 거대로 그 내용으로 갈 거라는 거를 예고하고 있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자꾸
가게 되는 그 상황들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여기도 뭐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특히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건 내가 열심히 잘 살아 그리고 내가 뭔가를 안 하고 있으면 가만히 넋놓고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즐기면서 뭔가 하는 일 없이 이렇게 넋놓고 있거나 아니면 목욕탕에 가만히 이렇게 누워 있으면 장시간 누워 있으면 뭔가 할 일을 안 하는 것 같고 뭔가 내가 나태해진 것 같고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정죄감 이런 것들이 오는데 이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과해도 문제고 모자라도 문제인데 이게 아예 문제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조급해 마음 안에 조급한 집을 지어서 이게 사단의 영역 안에 막 휘둘리는 거죠. 내가 뭐라도 꼭 배워야 되고 뭐라도 하고 있어야 되고 뭔지 그거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 집 안에 뭔가 자녀된 도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큰아들처럼 큰아들처럼 뭐라도 알아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고 찾아서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상태가 되죠. 그런데 그 일하는 상태에서 계속 기뻐지고 누리는 것들이 더 아버지께로 더 깊이 들어가서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그 큰아들한테 야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아버지 그 안에 있는 애는 다 아버지께 다 자기 거예요. 근데 못 누리잖아. 계속 일하고 있잖아. 일만 하고 그 잔치에도 못 어울리잖아. 그런 둘째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뱉어진 거예요. 그래서 탕자같이 거기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하나 터뜨려 부딪혀 보니까 그때서야 기대할 수 있는 아버지의 그 은혜 안에 자녀됨으로 온전히 가락지 끼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자녀됨으로 쑥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차갑거나 뜨겁든지 해라 라고 하는데 지금 기왕이면 이왕이면 이 설교를 듣고 아니면 이 기름 부음들이 하나님이 이제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지금 이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아 그렇겠구나 그러면 굳이 어디에 부족한 내뱉어져서 부족한 부분을 닥쳐서 아 그럼 그때 다시 하나님이 다 뜨겁게 해주시겠지 라고 다가오기보다는 지금도 경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네가 미지근하니까 뜨거워라 아니면 차갑든지 중간에 놔둘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널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널 뱉어낸다. 그럼 너가 차가워진 상태가 되고 다시 은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그때 너를 다시 뜨겁게 하리라 하는 얘기죠. 그 말씀이라고 그렇게 들렸다고. 제가 고등학교 때 과거에 얘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여기 이제 담배를 배웠죠. 담배를 배워서 여기 안주머니에 넣고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나쁜 짓 하다가 와서 이렇게 회개하기도 하고 또 가면 일주일 내내 나쁜 짓 할 거면서 이 가증스러운 인간들이 있다고 이렇게 그날 설교가 이런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 안주머니에 있는 담배가 저를 계속 찌르는 거예요. 뜨끔뜨끔 찌르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날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그동안 배운 거 많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딱 생각이 나서 그럼 아버지 저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탕자처럼 언젠가 불러주세요. 그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갔죠. 그리고 어느 날 까맣게 입고 있던 세월에 36 아침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 불러주던 그날 그 성령 받고 그날 그 환희에 찾은 그 순간에 과거에 고등학교 때 그 교회 그 장의자의 그 예배 그 시간에 내가 그 기도했던 게 갑자기 파노라마 같이 토시 하나 안 들리고 샥 생각이 나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기도를 하고 나왔더라고. 그랬더니 탄자같이 살다가 이렇게 뜨겁게 해서 이 자리까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보여줘요. 근데 이 세월이 만나고 보니까 너무 억울하고, 억울하다? 좀 안타깝고, 너무 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왔겠지만,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에서 못 있었던 이 기간이 되게 너무 더디게 온 거고,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거 없이, 마음 안에 남는 것도 없이, 공수래 공수거 같은 채워질 수도 없는 삶의 그 공백이 고등학교 그 기도한 이후부터 36 아침까지 그랬던 것 같고, 항상 은혜 처음 받고 나서도 우리 애들도 이렇게 은혜, 그 당시에 제가 받을 때 그 어린애들이 받으면서 항상 기도할 때 부러운 건 얘네들이 부럽더라고. 얘네도 하나님께 꽉 잡고 가시는데 얘네는 이렇게 아기 때부터 성령 부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뭐 방언기도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같이 저를 도우면서 나오고 있을 때 나도 이렇게 어릴 때 잡아주시지. 이게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세상적으로 살아온 이 내용 안에서 이제 하나님 만나고 막 뜨거워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그럼 세상적인 이런 부분도 해결해 주시겠구나 해결해 주시겠구나 하면서 가봤더니 여기서 오는 오류가 더 많아요. 시행착오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내가 곧 하고 있는 그 사업도 더 잘 되게 해주시겠구나. 왜냐면 금도운도 다 아버지 것이니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은혜 받았을 때 막 이렇게 나갔지만 정작 그 사업은 완전 바닥을 치게 하시고 뭐 다 비우고 했더니 지금 너무 홀가분한 상태에 에서 하나님을 이제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지만 그 당시 초창기에 그 15년 전에 만날 때는 그 세상적인 것까지 다 끌어안고 하나님이 뭘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생각들이 더 가득 차서 어디가 하나님 답인지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걸 안 해주시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봤더니 이제 정리된 상태에서는 뭐도 주시고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뜨겁지 않은 상태, 하나님한테 기대나 희망이 없던 상태의 그 신앙, 내지는 율법적인 신앙, 종교적인 신앙 안에서 있었을 때하고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그 고등학교 때 그 기도하기 전에도 다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성향의 종교인이었지만 36 아침에 만났을 때 그럼 그냥 처음인 것 같아요. 36에 마치 하나님을 제대로 처음 만난 것 같이 지금까지 쭉 가고 있는 건데 모든 사람이 이 신앙적인 이 부분 안에서 제대로 기대하고 희망하고 할 수 있는 이 상태 안에서 점점 풀어가지는 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절 더 빨리 흡수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되도록이면 시행착오 많이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많이 이렇게 어려움들 한 번씩 겪지 않고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거죠. 저 신앙 안에서 어린애들이 하나님 만나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저 신앙들을 더 높게 봅니다. 더 높게 평가하고 더 높게 하나님이 이렇게 잘 쓰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다시 다잡아서 그 신앙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가 또 길어